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롯데 여러분. 오늘은 지금 제 모양이 지금 꾸락서리가 좀 안 좋을 거예요. 오늘 급하게 영상 준비했는데, 아, 그전부터 다른 영상에서도 조금씩 얘기는 했는데, 지금 요번에 타란툴라 이벤트 간 거를 받으신 분이 조금 실수를 하셔서 타란툴라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한 거라 지금 꾸락서리가 조금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럼 설명드릴게요. 타란툴라 택배를 받거나 타란툴라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생물을 샵에서 구매하거나 겨울철에 특히 네, 겨울철에 이제 문제가 많이 터지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따뜻하게 놔두라는 거랑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해요. 따뜻한 게 어느 정도가 따뜻한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뜨겁게 놔둬서 많이 죽여요. 뜨겁게 많이 놔두는데 쉽게 이제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겨울철에 저희가 레오파드 게코를 분양했는데 레오파드 게코를 자기가 핫팩을 갖고 왔대요. 그래서 핫팩에 이제 가져가셨는데 분양해 가셨는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핫팩에 뭐 레오파드 게코 만약에 이게 레오파드 게코다 그러면 레오파드 게코 피크통에 담아져 있는 거를 이렇게 붙이고 갔어요. 예, 이렇게 갖고 갔어요. 그럼 타란툴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아니면 본인의 박스나 본인이 가져온 통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추울까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게 온도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서 얘를 이렇게 놔두면요, 쪄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죽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겨울철에 피크통이나 그런 데 많이 담아주는데 여기 구멍이 별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놔두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열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죽어요. 심한 경우 그 전에 레오파드 게코 사가신 분은요 이 밑에가 녹았어요. 이렇게 녹아서 쭈그러졌어요. 쭈그러질 정도로 그 열이 있었으니 당연히 한 시간 동안 예, 집에 가서 도착해보니 애들은 당연히 애는 죽어 있었겠죠. 어디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위에 구멍이 뭐 철망이나 이렇게 환기가 잘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또 택배를 받았을 때 이런 핫팩이 뚜껑이나 이런 데 붙어올 거예요. 그러면 따뜻하게 놔두라 그랬으니까 집이 만약에 우리 집이 추워 좀 따뜻하게 놔둬야지 이렇게 놔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피크통 위에 이렇게 택배 온 상태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는 얘 20분 30분 지나면 죽어 있을 거예요. 딱 20분 30분이에요. 20분 30분만 해도 타란툴라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뜨겁게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만졌을 때는 뜨겁고 그렇게 참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요 그 열 온기는 이 작은 애한테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 겨울철에 가져가실 때도 핫팩을 붙이셔도 안 되고 집에 택배를 받으셔도 이 핫팩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이렇게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에 쓰는 옥장판에다가 택배 와서 이렇게 피클통에 넣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에다가 옥장판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놔두래서 따뜻하게 놔뒀대요. 20분 30분 있다가 얘는 또 죽었어요. 이렇게 옥장판이나 전기장판이나 뜨거운 열기가 나오게 해놓고 이 위에 올려놔도 뜨거워서 죽어요. 지금 불빛이 보이죠? 예, 스팟. 집에 이 스팟을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집에 뭐 비어디나 이런 도마뱀을 키우신 분들은 이 스팟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이 스팟 근처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육장을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스팟하고 열기가 직접적으로 닿는 가까운 곳에 두면 얘네들은요 20분 30분 되면 죽어요. 그나마 이 환기가 열려있다 이렇게 철망으로 돼 있는 사육장에다 그러면 조금 더 버티긴 하는데요 어차피 죽어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뜨겁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안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찜통처럼 그러니까 사람 치면 사우나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은 못 버티고 예, 탈수가 와버리고 탈수 와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절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겨울철에 받아서 따뜻한 데 놔두라 그러면 이 전기장판 근처에 놔두거나 아니면 스팟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부분 아주 먼 데 놔두셔야 돼요. 아주 먼 데 놔두셔야지. 그리고 받았을 때 피클통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조그만 피클통 같은 걸 담아져 있는데 여기는 숨구멍 몇 개밖에 안 뚫려 있어요. 이 상태로 놔두시면 네 열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그냥 죽이는구나 내가 죽일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놔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100% 죽어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따뜻하게 놔둬야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준비한 사육장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 안에 세팅을 다 해놓고 거기다 거미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따뜻한 데다 놔두시는 거예요. 전기장판 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근처에 놔두시고 스팟에 놔두시고 특히 스팟은 주의하셔야 돼요. 열이 계속 열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애들은 죽어요.
또 하나,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이런 히팅장치, 따로 집에서 사용되는 히팅장치나 저런 열풍기, 저 열풍기 같은 거 직접적으로 놔두고, 여기 열이 있어요. 여기 열이 있고 놔둬요. 어떻게 해요? 센서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생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뜨거운 열기가 28도가 됐을 때, 29도가 됐을 때 꺼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28도, 29도가 되지 않는데, 이런 거 센서도 자동 누르기나 이런 거 안 두시고 이런 열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유체를 이렇게 놔둬 버리시면 예, 얘네들은 죽습니다. 네. 왜? 가깝기 때문에. 이건 따뜻한 곳이 아니다. 뜨거운 곳이에요. 뜨거운 곳에 딱 20-30분이에요. 20-30분. 애가 겨울철에 와서 건드려서 사육청에 옮길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요, 그냥 좀 따뜻한 곳, 방 안에 놔두셔도 돼요. 방 안에 놔두셔도 되고, 집이 진짜 마이너스 막 몇 도로 가지 않는 이상, 네, 괜찮아요. 방이 차라리 나아요. 방에, 내가 살고 있는 방에다 놔두시면 차라리 그게 좀 안전한 거고, 조금 따뜻한 곳이라 생각하면 모뎀 같은 거 있죠? 저런 모뎀. 네, 모뎀 근처에다 두시면 돼요. 모뎀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요. 모뎀 근처에다 두시면 돼요. 그렇게 두시고, 네, 놔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지금 겨울철이라고 자꾸 실수해서 따뜻한 거를 인지 못하셔서 그래요. 예전에 한 번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한 20만원치 타란툴라를 시켰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킥으로 보냈어요.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다 죽었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잘 받았다며요. 근데 타란툴라 확인은 안 했었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타란툴라를 주문해서 타란툴라를 받아서 겨울철에 추워서 걱정 택배에 받은 걸 상자를 열어보고 다 했는데 거미를 확인을 안 할까요? 네, 당연히 했겠죠. 근데 왜 한 시간 있다 죽었다고 연락이 왔을까요? 방금 설명드린 열원을 너무 가깝게 둔 거예요. 열원에 있는 거 따뜻하게 둬야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둔 거예요. 가까이 두고 한 시간 지나니까 당연히 죽어 있겠죠. 얘들 다 뻗어 있겠죠. 한 마리도 살아있지 않고. 네, 그렇게 죽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타란툴라를 죽이지 맙시다. 정기장판 위에 올리지 마시고, 스팟 앞에 놔두지 마시고, 열 히팅장치 근처에 두지 마시고요. 그냥 따뜻한 데라 그러면 방안이 따뜻한 곳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절대 죽이지 마세요. 택배 받고.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 네, 추가 영상으로 준비한 건데, 네, 택배가 왔을 때 이런 스튜박스에 겨울철 방탄보험 포장이 돼서 오죠. 여기 안에다 넣고 타란툴라는 이제 다 풀어서 네, 상태를 확인하고 이 안에 넣고, 여기 지금 핫팩을 뜯어져 있는 상태인데, 안 붙여 있는 상태인데, 여기 핫팩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따뜻하게 놔두라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놔두면 애들 죽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안에가 찜통처럼 변해버려요. 찜통처럼 변해버리면 애들이 네, 몇 분? 네, 20, 30분 안에 죽어요. 뻗어요. 환기가 그나마 잘 되는 데다 그러면 그나마 좀 버티는데, 환기가 안 되는 피클통 같은 거나 아니면 처음에 왔을 때 피클통에 담아져 있는 상태로 이 안에 놔두고, 지금 내가 히팅기가 없으니까 따뜻하게 놔둬야지 하고 이 안에다 넣어두고, 타란툴라 피크통을 여기다 따다다닥 놔두시고, 뚜껑 닫아놓고 핫팩 다 붙어있는 상태로 놔두셔도 네, 죽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한번 풀어졌으면 이 안에서 들어가면 다시는 안 돼요. 따로 자동 누르기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저희가 저번에 방탄보험 포장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이렇게 포장되는 이유가 어떤 거? 두 가지. 두 가지죠? 예. 열기, 향기 두 개 다 막는 거예요. 지금 핫팩의 뜨거운 열기도 얘가 더 막아줘요. 막아서 이 안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지 않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더 여러 번 해가지고 집어넣는 건데, 이거 없이 타란툴라를 빼가지고 이 안에 넣고 이 여기 핫팩 뜨거운 열기가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해 버리시면 네, 이런 열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애들은 네, 찜통처럼 여기에 갇혀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겨울철에 따뜻하게 놔두라고 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넣고 핫팩 붙어진 상태로 닫아 놓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정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 절반 죽이지 마세요.